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고물가에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무척 고통스러운 시절입니다. 추석 대목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시름만 깊은데요. 안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추석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인들은 고물가에 손님 발길이 끊기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이 비싸니까 이게 좀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좀 뭐 한 두 근 살까 한 근으로 좀 줄이고 되도록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팔기가 수월해. 나부터도 이거를 생물인데 빨리빨리 없애야 되잖아. 이거를 나누면 뭐 할 거예요. 생물인데. 평년보다 보름가량 빨라진 추석에 과일값도 팔기에 부담입니다. 30년간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신인 오 씨는 햇과일 가격이 출하 시기와 품질에 따라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상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선별해서 하면 소량뿐이 나오지 않잖냐. 그러면 좋은 과일은 가격대가 좀 작년 대비보다 높을 것 같고. 원재료 값이 거의 다 오른 탓에 전집도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입니다. 부담 많이 되지요, 지금. 안 오른 거가 없으니까 지금 뭐 밀가루서부터 기름서부터 야채, 고기, 뭐 돈값 다 올라갔어요, 지금. 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1만 8천 원 선. 지난해 대비 6.8% 2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무가 50% 이상 큰 폭으로 올랐고 소고기와 사과도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 역시 명절 대목이 무색해질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올라섰습니다.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년 전 임대아파트에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전세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란 점에 이끌려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의 80%인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한 달 이자가 2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두 배가 넘는 58만 원에 달합니다. 2%였던 대출 금리가 2년 새 4% 중반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 월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주거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인상된 임대 보증금 360만 원도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다 월 임대료까지 올라 주거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은행 이자와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까지 오르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동결해달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금리 인상에다가 또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양 전환에 대비해야겠다라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14개월 연속 주담대 금리가 상승해 일명 영끌족 등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담대 3억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리면 이달 평균 금리로 매월 146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총 이자 비용만 2년 전에 두 배인 2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빚을 내 보금자리를 마련한 서민들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충청북도가 역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 가운데 충북 관련 예산은 8조 1,12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여성 관련 예산이 전체의 28.9%로 가장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에 비해 9% 감소한 SOC 사업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산 1,91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될 가운데 행복청은 예산 편성 지침상 건축 규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선 1억 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청주 연결도로 사업에 145억 원,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비 188억 원, 박물관 관련 예산 77억 원 등도 편성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공무원 노조가 이른바 차 없는 도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양측이 참석을 고사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교수, 상인회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차 없는 도청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찬성 입장도 있었지만 소통 부족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사무관 이상 간부들의 청산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차 없는 도청. 공무원 노조는 설문에 응답한 직원의 80%가 반대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직접적 당사자인 양측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차 없는 도청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맨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거든요. 서로 상생의 그런 그 지혜를 만든다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만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주차는 해소용인지 문화 휴식 공간 활용인지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소인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과 더 큰 오해를 샀다는 겁니다. 송환길 상권 활성화 부분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그 뒤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탄소 중립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 추진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도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까 우리 저기 그 발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 충청북도와 공무원 노조 간 면담 자리에서 도는 현수막 우선 철거를, 공무원 노조는 월 2회 정도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8세 이상 남녀 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 도민들은 차 없는 도청에 대해 찬성이 47.9%, 반대가 44.4%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또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62.8%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고,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도 64.8%가 매우 도움이 되거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제천시가 김영희 작가의 닭종이 작품을 테마로 한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올 하반기 중 시립미술관 건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천시는 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옛 노인 종합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까지 시립미술관을 개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문체부의 사전평가에서 탈락했고 올해 재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사전평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 출산율은 이제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저출산 극복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된 건데요. 도내 한 기업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담은 일명 마더박스를 3년째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체온계와 머리 보호대, 턱받이 등 12가지 육아용품이 상자에 담깁니다. 도내 한 기업이 준비한 선물 상자, 일명 마더박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신생아 육아에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정성 담아서 준비했으니까 육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젖병부터 앞치마, 습도계, 체온계 등 아이를 낳자마자 필요한 용품들이 맞춤형으로 들어있어 산모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좀 필요한 물품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참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쓸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충북의 출생아 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기업인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요. 새로운 아기 탄생에 대한 축복으로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가정에게는 가장 필수품들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주고 또 기업이 먼저 선물해주는 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마더박스 150개는 출산을 앞둔 청주의 저소득 가정에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자치단체마다 운행 대수가 부족해 이용에 각종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서 장애인 동료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문희 씨는 지난해 음성군을 방문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음성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했지만 음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냐니까 여기 방침은 그렇다.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다. 예, 여기만 그렇냐. 실제로 음성군은 수년간 관내 거주자 이외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군내 특별교통수단이 5대밖에 되지 않아 타지역 사람까지 쓰면 음성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뒤늦게나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외 이용자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수에 비해 콜택시 법정 대수가 턱없이 부족해 진찰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음성에서 충주, 충주에서 제천 등 아직도 바로 옆 지역으로도 콜택시를 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서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목포에서 나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만 음성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외부로 나갈 때 꼭 병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조문을 간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음성군은 올해 안에 콜택시를 두 대 더 도입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타지역 이동권 업무를 총괄하는 충청북도도 올 연말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거리 전용 콜택시 10대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어제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당직 전담사들의 간접 고용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도교육청에 당직 전담사들에 대한 간접 용역계약 도입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무기계약직 채용 원칙을 담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간접 고용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8개 금융기관과 함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을 2%에서 3%로 상향하고 8개 금융기관은 가산금리를 전액보증의 경우 2%에서 1.7%, 부분보증이면 3%에서 2%로 낮추게 됩니다.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인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상냥식과 안전기원제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상설 선생 기념관은 총 사업비 76억 원이 투입돼 진천읍 산청리 선생의 생가 일원의 전시관과 다목적관을 갖추게 됩니다. 송기석 군수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재 선생의 애국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